이 500원짜리 담배 한 갑이 군 지역에서 팔리면은 110원이 군 세입으로 들어가고 시 지역에서 팔리면은 10원이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. 담배 판매세는 정부가 지난 85년부터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농지세 감면폭을 확대하는 대신에 군 지역에서는 담배값의 22%를 시 지역에서는 2%를 시군에서 징수해서 재정 결함을 메우게 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내 각 시군은 농지세 결함을 메우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고향 담배 사표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 내 33개 시군은 지난해 담배 판매세로 130억 5천만 원, 농지세로 22억 5천만 원 등 모두 153억 원의 세수입을 올려서 담배 판매세를 신설하기 전인 지난 84년보다 세수입이 20%가 늘어났습니다. 지난해 경상북도 내에서 거둬들인 농지세 22억 5천만 원은 담배 판매세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84년의 농지세 127억 5천만 원에 비하면 18%밖에 되지 않아서 농가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이수환입니다.